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교수님 과제는 갔었겠군요. 네, 아니요, 불만 없어요. 다 해올게요. 네, 심지어 창작 과제가 두 개라고요. 잠을 줄여서라도 해야죠. 암요, 암요. 오, 궁금하진 않지만 질문은 없냐시기에 여쭤보자면 학생들에게다 이런 과제를 내주시나요? 인너엔 교수님이스라 해서 쓰는 노래 솔직히 대충만 건네 다음 주엔 인간적인 양의 과제 받았음에 그랬음에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런 가사를 썼기에 교수님 죄송합니다. 기타야 사과드려. 과제를 받았지만 또 다른 할 일이 산처럼 쌓여 있었기에 미루고 미루다 하루 전날에 했어 만든 이 노래는 교수님이 쓰라 해서 쓰는 노래 솔직히 대충만 건네 다음 주에 나 인간적인 양의 과제 받았음에 그랬음에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런 가사를 썼기에 교수님 죄송합니다. 야, 진짜 진짜 아 진짜 죄송합니다. 그땐 함께 온 세상을 거니 친구가 있었으니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조명들이 날 빠르게 번갈아가며 빛을 보이지만 난 아직 초짜란 말야. 푸른색 사이 삼촌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 신호등이 내 말이 속을 터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는 앞이 샛노랄 뿐이야. 꼬질꼬질한 사람이나 부자 곁에 조명과